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기획재정부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 목적과 정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지역화폐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려는 시기에 다급하게 중간 연구 결과를 내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주요 정책을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자화폐로 지급돼 불법 할인 가능성이 없고 재충전이 가능해 발행 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 지역화폐를 두고 위험이나 과도한 발행 비용을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혁신적인 사용성을 제공하는 갤럭시 G 폴드2를 전 세계에 본격 출시합니다. 갤럭시 G 폴드2는 미국과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등에서 먼저 출시되며 10월 말까지 80여 개국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폴드의 출시국 대비 약 2배 많은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각 국가의 현지 상황에 따라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출시 행사를 진행하거나 체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 G 폴드2의 사전 예약 물량이 예상을 뛰어넘자 국내에서는 22일까지로 사전 개통 기간을 연장하고 23일부터 일반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화큐셀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제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1등급을 받은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은 큐피크 듀오 시리즈 중 7종으로 올 4분기부터 국내 고객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희철 한화큐셀 사장은 한화큐셀은 프랑스에서 탄소 배출량 저감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했다며 각국의 정책에 맞는 저탄소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는 코로나 극복에 동참하고자 지자체와 보건소를 대상으로 KT 발신정보 알림이 서비스를 연말까지 무료 제공합니다. 발신정보 알림이는 KT 유선전화로 다른 휴대전화에 발신할 때 수신자 휴대전화에 상호나 기관명을 표시해주는 부가 서비스입니다. 코로나 역학조사 시 사람들이 모르는 번호를 잘 받지 않아 방역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발신자는 소속을 노출함으로써 통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T 관계자는 앞으로도 ICT 역량을 활용한 협력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G 유플러스가 자율주행 로봇 전문업체 언맨드 솔루션과 함께 현대 오일뱅크 충남 서산 공장에서 5G막을 활용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에 나섰습니다. 5G 자율주행 로봇은 LG 유플러스의 5G 통신과 실시간 고정밀 측위 기술을 언맨드 솔루션의 자율주행 로봇에 접목했습니다. 이 로봇은 10cm의 오차로 사람의 개입 없이 공장 부지를 자율주행하며 주요 설비를 점검했다고 LG U+는 설명했습니다. LG U+는 다수의 차량이 함께 운행하는 정유 공장에서는 정확한 차선 인식이 중요한데 5G 자율주행 로봇은 고도화된 영상 인식 기술로 한 번도 차선을 이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서식품은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과 함께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인 맥심 사랑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매년 맥심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그녀들의 커피 이야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봉사활동으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직접 만날 수 없지만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동서식품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마트가 오는 20일까지 4일간 먹거리와 생필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규모 행사를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는 행사 기간 동안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을 대량 매입해 어려운 업체를 돕는 한편 고객에게는 친환경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마트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르는 물가를 안정시켜 고객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특별검사의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일간의 국회 대정부 질문을 거론하며 추미애 장관의 새치혀와 억지 궤변, 불공정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린 점은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 남은 것은 팩트와 진실에 기해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는 일이라며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장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정치 자금 수백만 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인카드나 정치자금 카드를 쓸 때 그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가급적이면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의 식당을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홍 의원은 식당의 수준을 봤을 때는 아주 고가에 문제가 될 만한 음식점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검토가 이미 끝나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